자, 이번에도 추억의 명곡을 소환했습니다. 뮤지컬 캣츠의 메모리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이 뮤지컬 캣츠라는 뮤지컬도 상당히 좀 오래된 정말 명작이지 않습니까? 이 캣츠는 고양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건데요. 고양이나 사람이나 좀 이렇게 좀 슬기롭고 영리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엘리엇의 시집 중에서 영리한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그 원작을 토대로 만든 곡입니다. 뮤지컬 메모리, 그 뮤지컬 캐치라는 그 이 뮤지컬의 메모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명곡이죠. 네, 아마 전 세계인 중에 30억은 다 알 수 있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소프라노 신재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. 네.
감사합니다. 피아니스트 박정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